네. 또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5형식 문장의 기본 형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첫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all AB, name AB, think AB 등이 있었습니다. A를 B라고 부르다,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name AB죠. think AB,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였고요. 두 번째 유형은 make A 어떤, 뭐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find A 어떤,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다라는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유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want A to do, 가장 기본 형태였죠. want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해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동사를 to 부정사 만들어서 그러니까 명사적이죠. 명사. 그러니까 to do는 to 부정사, want a to do에서 to 부정사가 뭐 명형부 해보면 얘는 명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보호가 명사인데 동사가 명사가 되어서 보호가 되는 그러한 세 가지 기본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focus 5에서는 이제 make 사역동사하고 지각동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4-1번은 5-2 유형이었습니다. I think him fat 해서 나는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해 해서 make A 어떤, think A 어떤과 똑같은 유형으로서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똑같은 유형은 I think that he's fat이라서 이거는 지금 I think him fat은 5형식이고 I think that he's fat은 3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so를 해보면 so, I think him fat. 나는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했어. He is fat. 그렇죠. 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5형식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so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주어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를 동사의 형태를 만들어서 fat은 형용사니까 비동사를 쓰면 동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또 다른 문장을 쓸 수 있으면 5형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elect의 뜻은 그래서 뭐였습니까? elect의 뜻은 선출하다 뽑다였죠. 그러면 이 문장 갖고 만들고 싶은 건 누가 뭐 했단 말이죠. 누가 뭐 했다. 그쵸. 그럼 여기는 elected가 들어가겠죠. 뽑았다 이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뽑았다. 그러면 누구를 이란 말이 오면 되겠죠. 누구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오니까. 누가 뽑았겠어요? 그들이 뽑았겠죠. 여기서 주어할 수 있는 건 her는 할 수 없고 they니까 they elected죠. 그들이 뽑았습니다.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누구를? her. 그 다음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president. 그래서 그들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고. 그럼 유형은 지금 목적어 her 뒤에 있는 president가 품사가 뭐니까? 명사니까 5-5예요. 5-1인거죠. They elected her president. 그들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5-1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였죠. 그럼 이게 5형식이라는 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So, 그러므로 누구는? She는. 한 다음에 얘 한번 슬쩍 보면 되겠죠? 그래서 So she was president. 그래서 그녀가 뭐였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5형식 문장임이 증명됐죠. They elected her president. 그들이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뭐로? 주어로.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를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로 만드는데, 이건 무슨 보호니까? 명사 보호니까. 그래서 5-1의 구조, call AB, name AB, elect AB가 나온 거죠. elect AB 하면 A를 B로 뽑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question, he found difficulty 있는데 누가 뭐 했다라는 얘기죠. 누가 뭐 했다. 이 자리는 동사가 올 자리죠. 누구를, 어떻게, 또는 무엇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올 자리니까 동사는 found죠. 그럼 여기서 주어할 수 있는 형태는 뭐니까? 히니까 he가 found 했다. 그가 found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니까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오차해줘.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the question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he found 했다. 무엇을 the question을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오면 되겠고, difficult가 오면 되겠고, 구조가 뭐다? find a, 무슨 시예요? difficult는? difficult는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시입니까?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죠. 그러니까 구조는 5-뭐? 5-2. 5-2.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find a 어떤이고, find a 어떤일 때 find의 뜻은 뭐였습니까? 찾다가 아니고 깨닫다였죠. 그러니까 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의 의미는 뭐고, 그는 뭐 했다?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그렇죠. 그는 그 question이 difficult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뜻이고, 이것이 5형식 문장임을 증명해야죠. So, the question, 그 다음에 found 하면 슬쩍 보고, the question was difficult.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가 깨달았다. 그 question이 difficult하다는 사실, 그 질문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므로 그 질문은 어땠다? 어려웠다라는 또 다른 문장을 쓸수 있기 때문에 내정식이고 오형식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왔으니까 기본 구조의 뭐하고 똑같다?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명사 보호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 두 가지가 있죠. 무슨 보호? 형용사 보호가 온 구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가 보이고, 플레이가 보이고, 위가 보이고, 원트가 보이고, 더 피아노가 보이고, 투가 보입니다. 그럼 누가 뭐뭐 했다라는 얘기죠. 누가 뭐뭐 한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 또는 what. 다시 말해서 무슨 어? 목적어. 그러니까 최소 매정식, 최소 삼형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올 자리? 목적격 보호가 올 자리고. 그러면 여기는, 이 자리는 동사가 올 자리니까, 여기에서 동사는 play하고 want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뭐가? want가 오겠죠. 그럼 여기서 want의 주어가 될수 있는 건 you하고 we가 보이는데, we가 맞겠죠. we want. we가 want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입니까? what입니까? you죠. we want you. 그렇죠? 목적어 올 자리니까, 여기는 목적어 더 피아노 아니면 you 둘 중에 하나인데, 유가 오는 게 맞겠죠? We want you. 그 다음에 여기 올 단어는 뭐? To play the piano. 그래서 완성된 문장의 의미는 누가 뭐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죠.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네가 피아노 치는 것을. 우리는 네가 피아노 치기를 원한다. 피아노 좀 쳐주세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의 무슨 전공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그럼 구조는 5-뭐? 3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5-3은 기본 구조가 뭐였습니까? want a, to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서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는 구조죠.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우리는 네가 피아노 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목적격 보호가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동사였는데, 동사일 수가 없죠. 왜 동사일 수가 없냐면, 문장이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를 두개 가질 수는 없죠. 여기 접속사는 없죠. and나 but이나 or나 when이나 because나 이런 것들 안 보이죠. 동사는 하나밖에 쓸수 없고, 또 다른 동사는 그러면,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뭐는 아니에요? 동사는 아니에요. 라는 형태인 to do 또는 doing의 형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 want니까, want a doing이야, want a to do야. 그렇죠. 그래서 보호의 종류는 무슨 보호고, 명사 보호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거고, 그럼 5형식임을 증명해야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바램을 네가 들어줬다면, 우리의 바램을 네가 들어준다면, so you play the piano. 그래서 네가 피아노를 연주해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문법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문법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매점식이다, 5형식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세 가지 구조였고, 다음부터는 무슨 동사들이 쭉 나오겠어? 사역동사, 무슨 동사, 지각동사들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포커스 5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5형식 문장인데 목적격 구조가 뭐의 형태다? 감사합니다.
동사 원형이다. 그럼 이렇게 하는 동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동사와? 그렇죠. 이렇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는 동사의 종류가 두 가지 있으니, 그 녀석의 첫 번째가 뭐고, 사약 동사고, 두 번째가 뭐다? 지각 동사다. 자, 사역 동사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이고,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 플러스 1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3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고, make, have, let. make, have, let. 꼭 외워둬야 됩니다. make, have, let은 뭐다? 사역동사고, 목적어가 하는 의미를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make가 만들다 말고, 만들어주다 말고, 무슨 뜻도 있다? 시키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have가 가지다, 먹다, 경험하다는 뜻 이외에 무슨 뜻도 있다? 시키다. let은 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허락하다, 내버려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어쨌든 얘도 사역동사인데 시키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허락하다 내려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 뒤에 make 뒤에 뭐가 하나 오고 make나 have나 let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그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사의 원형으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에 얘들이 make have let, make have let 시사역동사인데 무슨 동사 무슨 사역동사도 있어요. 그렇죠. 준사역동사라고 불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준사역동사는 누구? 헬프고. 그러면 얘가 헬프라는 헬프가 준사역도라는 동사라는 의미는 헬프 뒤에 만약에 내가 뭐난 내가 나는 네가 그것을 드는 것을 도와준다. 뭐그 상자 드는 것을 옮기는 것 캐리하는 걸 도와준다 이런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나는 도와줍니다. I help 하는 거죠. 누구를? You를. 뭐 하는 거? Carry the box. 난 네가 그 상자 옮기는 것을 도와준다는 표현으로 I help you. Carry the box는 동사 원형이죠. 이 형태도 가능하지만 어떤 형태까지도 허용해준다? To carry the box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help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 누군가가 하는 행동을 to do 또는 do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help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준사역 동사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여기가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에 대한 정리고요. 사역 동사 비슷하지만 딱한 가지가 다르죠. 자, 일단 종류 지각 동사는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가 아니고 맨날 얘기하지만 어떤 뜻은 몇 가지 감각 기관? 그렇죠.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뭔가를 뭐 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나 남았네. 피부로 느끼는 거. 대표적인 거, see가 있고, watch가 있죠. see나 watch, 사각형 동사란 말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hear와 listen to가 있고, 그 다음에 잘안 쓰이긴 하지만, 얘들은 이 형태로 잘안 쓰이긴 하지만, smell이나 taste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는 건 touch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feel이라고 했으면 터치는 만지는 거지 느끼는 게 아니죠. feel이 촉각으로 느끼다라는 뜻이죠.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인 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촉각이죠, 촉각. feel이 터치는 아니라 했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거 두 개. 또는 요거 세 개인데요. 요거 C나 Watch 가지고 많이 설명했으니까 Feel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누군가가 내 크롤 기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이런 문장을 만든다 치자. 그럼 내가 느낀 거죠. I가 시제 과거니까 I가 felt 한 거죠. 그렇죠? 뭔가가 기어 올라가는 것, 내가 뭔가를 느낀 거예요. I felt something 한 거죠. 이 something이 하는 행동이 Crawl my back. 내 등을 기어 올라간 건데, 이 녀석이 crawl my back을 했다면, 여기에 to crawl my back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이 앞에서는 want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시키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아니, 누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누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 누가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 누가 뭐뭐 하라고 충고하다라는 구조는 뭐였어요?
advise A to do 였죠. A 보고 뭐뭐 하라고 말하다는 tell A to do 였죠.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목적격 보호가 하는 행동을 to do로 표현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포커스 5에서 얘기하는 유닛, 유닛 5에, 아니, 포커스 5에서 했던 것들은 동사 원형으로 하는 애들이 있으니 그들이 첫 번째 종류가 사역동사가 있고 두 번째 종사가 직역동사가 있는데 직역동사라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인데 그 중에 felt가 있으니 I felt something to crawl이 아니고 crawl my back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feel a to do가 아니고 feel a do, see a do 이런 식으로 누가 뭐 하는 것을 느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봤다 할 때 여기에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데 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은 뭐뭐 하는 중인 녀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내 나는 뭔가가 내 등을 기어 올라가 느꼈다 해도 되지만 내 등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형태는 어떤 형태도 가능한데 crawling my back의 형태도 가능한데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그렇죠?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약속했습니다. I felt something crawling my back은 내가 뭐 했다? 내가 느꼈다. 뭔가가 내 등을 기어 올라가 는 것을 느꼈다 라고 해석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는 내 등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왜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요? 얘는 뭐가 아니고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동사다 라는 걸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내기 위해서 나 이거 알고 있어요. 동명사 아닌 거 알아요. 됐습니까? 그럼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뭐 시험 쳐봐서 경험 있겠지만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할 줄 아니라고 물어보는 문제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I felt something crawl my back 하면 나는 뭔가가 내 등을 기어 올라가 느꼈다고 I felt something crawling my back은 내 등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뭔가를 느꼈다. 됐습니까? 그리고 마무리로 여기에 생략된 것은 something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사람, something은 사람이 아니고 felt는 과거니까 여기 생략된 말이 바로 뭐다? which was가 생겼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데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무슨격인데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 뒤에 동사니까 주어 뒤에 동사니까 무슨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지만 뒤에 비동사가 왔을 때는 한꺼번에 생략해 버릴 수 있다 라고 쭉 설명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된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The movie mainly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이게 만들고 싶은 뜻은 뭐예요? 누가 뭐 했답니까? 영화가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만들었죠. 내가 뭐 하도록 만들었어요? 웃도록 만든 거죠. 그쵸? 그 영화가 나를 웃도록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The movie made me laugh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전부 다 다 보세요. 여기에 laugh 보이고 뭐 go to go, study to sing sing 인데 여기에 laugh, go, study, sing의 공통점은 전부 다 품사가 뭐예요? 전부 다 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5-몇 번이야? 3번. 5-3번인 거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동사인 경우. 누군가가 뭐뭐 하는 것을 뭐 했단 거죠. 전부 다. 됐습니까? 그런데 5-3에서 5-3이 몇 가지 구조로 나뉘는데 다시 A 형태와 B 형태와 C 형태로 나뉘는데 5-3의 A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였던 뭐 앞에서 풀어봤던 뭐 want a to do 였죠.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이 형태라 했으나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order a to do, force a to do, let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make, have, let 사역 동사인 경우였죠. 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호가 뭐밖에 안 된다? 동사 원형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a-3의 c 형태는 무슨 동사? 직각 동사.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로 가능한 형태 이렇게 나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 쭉 풀어볼 건데요. 좀 이따가 답이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 선택지에는 없지만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걔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장. I watched the girl light moon. 네, 일단 뭐 to go out 아니면 go out인데 일단 go out의 뜻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꺼, 여기서는 light가 있으니까 뭐하다? 꺼져버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사라지다, 꺼지다. 됐습니다. 자, 그럼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지켜봤답니다. 그렇죠? 누구를 지켜봤어요? 그 불빛을 지켜봤죠? 그렇죠? 그 불빛이 뭐하? 지켜봤어? 꺼지? 지켜봤죠. 됐습니다. I watched the light go out. 됐습니다. 나는 불 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elped him study 아니면 to study math.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데요. 오케이. 일단 내가 뭐 했답니까? 내가 도와줬대죠. 누구를 도와줬어요? 그를 도와줬죠. 그렇죠. 그가 뭐 하는 것을 도와줬습니까?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답은 뭐예요? I helped him study math. 도 되고 모두 돼요. To study math도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I helped him study math? 왜 I helped him to study math? 왜 그렇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help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help가 뭐 어쨌길래? 그렇죠. 중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 또는 정상적인 형태인 to do의 형태 모두 가능한 거죠. 이거. 됐습니까? I helped him study math. I helped him to study math. 그래서 얘가 뭐기 때문에? 중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역동사였으면 만약에 뭐 내가 그가 수학 공부하는 것을 도와줬다 했으면 이건데 내가 그에게 수학 공부하도록 시켰다 하면 I had him study math 또는 I made him study math의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hear? 과거 시제로 물어봤네요. 넌 들었냐 한 거죠. 누구를 들어? 누군가를 들었냐 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뭐하? 들었니? 노래하? 무엇을 들었니? 맞아. 누군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3번은 답이 두 개인데 답이 두 개인 이유가 주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할 수도 있고 to do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럼 이 외에도 답이 두 개인 녀석이 있습니까? 있죠. 누구하고 누굽니까? 2번하고 4번. 그렇죠. 2번하고 4번도 답이 두 개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에 선택지에 놓지만. 그렇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I watched the light 모두 돼? Going out의 형태도 되죠. 그렇죠. 4번도 Did you hear someone sing? 또 되지만 모두 돼? Did you hear someone singing의 형태도 가능한 거죠. 이 형태는 안 되지만. 이 형태는 안 되지만.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뭐 어쨌길래 go도 되고 going도 되며 sing도 되며 singing. 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요? watch하고 hear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watch하고 hear가 뭐 어쨌길래? 그러니까 나는 꺼지고 있는 불을 볼 수도 있습니까? 나는 불이 꺼지 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꺼지고 있는 불을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꺼지고 있는 불을 볼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노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분사로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녀석을 볼 수 있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하지만 1번만 답이 하나밖에 없죠. 왜? 얘는 무슨 동사기 때문에 아 무비에다가 왜 붙일 겁니다. 얘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사역 동사는 목적어 하는 행동을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미추신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쳐달라는 두 번째 문제. 오케이. 그래서 we will let you knowing about it. 일단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뭐 할 거랍니까? 내버려 둘 거래죠. 그렇죠? 우리가 내버려 둘 거랍니다. 누구를 내버려 둘 거래요?
그렇죠. 너를 내버려 좀 꺼내줘. 그렇죠. 네가 뭐하 내버려 좀 꺼내요. 그것에 대해서 아 내버려 좀 꺼내줘.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누가 대답해줘요? 왜 노잉이 아니고 노 투노 됩니까? 그렇다면 아니요. 안 됩니까? 그러면 노잉이 안 되고 투노도 안 된다는 건 누가 얘기해줘요? 넷이 얘기해줘요. 뭐라 그러면서 얘기해줘요? 나는 뭐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will let you know about the 뜻은 우리가 내버려 둘 거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내버려 둘 것이다. 우리는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둘 거야. 라는 뜻이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you가 하는 행동은 됐습니다. 자, 아까 안 해봤는데 이번에 이게 오형식 문장인 걸 증명해 볼까요? 그렇죠? 오형식 문장인 걸 증명해 보면 여기다 뭐라고 쓰기 시작하면 돼? so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so 목적어 주어 만들면 되죠? you 그 다음에 no를 쓸때 이쪽 부분 살짝 꼽으면 되죠? so you will know about it. 그렇죠. 우리가 너로 네가 그것을 알도록 내버려 줄 거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것에 대해서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오다시 그다음에 동사 나왔으니까 3이고 그중에서 얘 무슨 동사라서 사역 동사라서 A야 B야 C야 B인 거죠. 그렇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나 I saw Superman to fly in the sky. 어우, 특이한 경험을 했죠.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봤네요. 누구를 봤어? 슈퍼맨 봤죠? 그렇죠? 슈퍼맨이 뭐 하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to fly 됩니까? 그럼 어떤 형태? fly. 그럼 flying 됩니까? 그렇죠. fly도 되고 to fly도 되고 flying은 되지만 to fly는 안 된다. 누가 그래요? 누가? so가 그러죠. 나는 뭐다? 지각동사다. 맞습니까? 요거는 좀 익히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이제 익힐 때도 됐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fly를 쓰면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무겁대로 하면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난, 보았다는 거고. flying을 쓰면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flying을 쓰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는 어떤 누구를 봤다? 하늘을 날고 있는 슈퍼맨을 봤다. 같은다 했죠. 그래서 얘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각동사 이상하게 쓰고 있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하는 행동은 동사의 원형 또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플라잉일 때 여기 생략된 말은 하면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그쵸? 그럼 얘 쳐다봤더니 뭐쓸 거고 먼저 who 쓸 거고 얘 쳐다봤더니 뭐 쓰면 돼요? who was가 생략된 거죠. I saw Superman who was flying in the sky.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had his son watering the grass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가 head 했대네요. 헤드의 뜻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아직 놔두고요. He가 head 했답니다. 그 다음 whom에 대한 대답이 뭐죠? 누구를 head 했답니까? His son을. 이대로 놔두면 그의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는데 뒤에 뭔가 나왔네요. 그쵸? 뭔가 나왔는데 원래 형태가 water라는 동사의 뜻을 갖고 있으니까 얘의 뜻은 이제 뭐겠다? 시켰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가 시켰다. 누구를 시킨 거야? 아들을 시킨 거죠. 그쵸? 뭐 하라고? 잔디밭에 뭐 하라고? 물 주라고 시킨 거죠. 그쵸? 그러면 watering이 안 되고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된다? water라는 형태로 돼야 되겠죠. 그럼 to water 됩니까? to water도 안 되고 watering도 안 되고 water밖에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head가 얘기하죠. 뭐라 그러면서 water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는 뭐다? 사역동사다.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아들로 하여금 잔디밭에 물 주, 시켰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5-3의 사역동사니까 B였고, 얘도 따져보면 5-3의, 이번엔 무슨 동사니까? 지각동사니까 마지막 형태인 C에 해당되는 거죠. 두도 되고 두잉도 되는 형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뭐 오형식으로 오형식임을 증명하려고 해볼까요? I saw Superman fly in the sky를 오형식 증명하면 saw Superman was fly flew in the sky 하든지 was flying in the sky 하면 되겠죠. 얘도 또 사형식인 거 아니 참 오형식인 거 증명하면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so his son watered the grass. 여기 자꾸 내가 이렇게 편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확인하는 거야 지금? 시제 확인하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so his son watered the grass. 물 줬다. 있습니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물 줬겠죠. 무슨 시제에 물 줬겠어? 과거 시제에 물 줬겠죠. 과거에 시켰으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I felt something to strike me on the head. 오케이. 그래서 strike me on the head가 뭔 뜻일 것 같아요? strike me on the head. 그렇죠. 내 머리를 친다의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내가 느꼈네요. 그렇죠. 뭘 느꼈어요?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at을 느꼈죠. 뭔가를 느꼈죠. 그렇죠. 나는 뭔가를 느꼈죠. 뭔가가 모든 행동을 하네요. 뭔가가 뭐 하는 것을 느꼈어? 내 머리 때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뭔가가 내 머리를 치는 어떤 느낌을 느꼈다. 이 뜻이고. 그렇다면 to strike는 당연히 안 되고. 어떤 형태? 일단 가능한 형태는 strike 되죠. 그 다음에 striking 됩니까? 네. 오케이. strike도 되고 striking도 된다고 누가 얘기해요? felt가 얘기하죠. 뭐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지각동사다. 느끼는 동사다. 하면서 얘기하겠죠. I felt something strike on my head. 또는 I felt something striking on my head. 해석은 다릅니다. 난 스트라이크였을 때는 나는 뭔가가 내 머리 때리는 것을 느꼈다고. 스트라이킹 하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스트라이킹. 스트라이킹일 때 우리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I felt something striking on my head.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나는 내 머리를 때리는 뭔가를 느꼈다. 무슨 시 처리하기로 했어? 어떤 시 처리하기로 했죠? 왜? 얘가 뭐가 아니고 뭐다? 동? 명사가 아니라 현재? 동사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 striking일 때 생략된 말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결정하면 되겠죠? 그쵸? 얘 쳐다봤더니 뭐 하면 되겠어요? 사람 아니니까 이거죠. 얘 쳐다봤더니 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I felt something which was striking in my hea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3번. 미추진 부분을 관로안의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Please allow me to eat chocolate. 일단 지금 현재 문장은 제발 뭐 해달랍니까? 제발 allow죠. allow가 뭐 하던데? 허락하다죠. 허락하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수업할 때. 제발 허락 좀 해달랍니다. 누구 whom? whom에 대한 대답 오히려 누구를 허락해달래요? 나를 좀 허락해달래죠. 내가 뭐 하는 것을 허락해달랍니까? 그렇죠. 제발 제가 초콜릿 먹도록 허락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면 allow는 지각동사입니까? 느끼는 동사입니까? 그러면 시키는 동사입니까? 아니죠. 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가 맞아 틀려? 맞아요. 맞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구조는 5-, 지금 목적격 보호에 뭐 나왔으니까 동사가 변형된 게 왔으니까 3인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뭐하고 똑같은 형태야?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want A to do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 allow A to do 하면 뭐겠어요?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겠죠. 그렇죠? 근데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allow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도 허락하다야? let도 똑같이 허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let은 어느 클럽 회비를 냈어? 시키다 동사, 사역 동사, 클럽 회비를 냈으니까 똑같은 의미의 문장을 allow를 썼을 때는 이렇지만 let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된다? Please let me eat chocolate. 됐습니까? Please let me eat chocolate. 제발 제가 초콜릿 먹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구조는 뭐로 바뀌었다? 5-3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3인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째 배웠던 거? 두 번째 배웠던 거죠. 사역분사.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 A lot의 뜻이 뭐겠어요? 많이. 많이겠죠. 그가, 그러면 여기에 ask A to do의 구조니까 ask A to do일 때 ask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요청하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가 뭐 했다? 요청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어찌 뭐 하라는 것을? 운동 많이 하라는 것을. 많이 운동하라는 것을 요청했다. 그는 나에게 운동 많이 하라는 것을 요청했다죠. 그쵸? 근데 그가 요청을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 그쵸? 야, 운동 좀 많이 하렴. 이라고 그냥 요청했더니 말을 안 들었어. 우리 아빠가. 운동 좀 많이 해라라고 요청했더니 말을 안 들었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쵸? 화가 나면 이제 요청하겠어? 시키겠어? 이 새끼야 운동 좀 해라고 시키겠죠? 그러면 그가 시켰다? 희가? 해도 하는 거죠. 그쵸? 누구를 시킵니까? 미를 시키는 거죠. 그쵸? 뭐 하라고 시킵니까? 엑서사이즈 a lot 하라 시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exercising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내가 뭐다? 5-3-B다라는 얘기죠. 무슨 동사? 사역동사. He had me exercise a lot. 그는 나에게 운동 많이 하라는 것을 시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자, 일단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먼저 설명하면요. 3번에 지금 써 있는 문장이 있죠.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그럼 문장의 구조가 지금 써 있는 문장의 구조는 뭐겠다? Get A to do고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5-3-A입니다. 자, 그럼 get A to do는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냐?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Get A to do가 무슨 get A to do일 때 get의 뜻이 뭐하더라고? A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야. 어? 그럼 시키다면 사역동사겠네?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목적어인 him 그 남자가 할 행동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 To do로 표현하고 있죠. 난 그에게 그 무거운 상자를 뭐하라고 시켰다? 운반하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문장을 뭐를 썼을 때는 나는 시켰다. I made. 아까도 시켰다. 나도 시켰다야. 누구를? him을. 뭐하라? carry the heavy box 하라고 시켰다. I made him carry the heavy box. 난 그에게 무거운 상자를 운반하라고 시켰다라는 문장을 get을 썼을 때는 to do. make를 썼을 때는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 carrying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는 얘도 5-3. 3-B라는 얘기죠. 여기는 하나도 없네요. 뭐밖에 안 나왔어? make, have, let. 전부 다 무슨 동사? 사역동사들이죠. 근데 이 사역동사랑 똑같은 뜻을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잘 봐야 돼. get A to do, ask A to do, allow A to do. allow의 뜻이 뭐, 뭐라고?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let도 허락하다 내버려두다. 자, 칼리랑입니다. 그러면 이거 장문하기 전에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거 미리 표시해 두세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 될 수 있는 거. 나는 그가 북카페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엄마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게 허락해 주셨다.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것을 들었다. 사실 답이 두 개인 게 총 몇 개가 있냐면 총 1개가 있죠. 그쵸? 근데 답이 두 개인 이유가 다르죠.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칼질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가 복잡하게 들어오고 할 때 누가? 나는 누구를? 그를 본 거죠. 그쵸? 그를 본 겁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봤어요? 복잡하게 들어가 본 것을 보았죠. 그럼 나는 봤어요. I saw. 그 다음 뭐에 대한 대답? 목적어니까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om, him. him이 하는 행동? enter the cafe. 하면 되겠죠. I saw him enter the cafe.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답이 두 개인 문항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속하죠. 그렇죠? 그러면 I saw him enter the cafe도 되고 뭐든데. I saw him entering the cafe도 되죠. I saw him entering the cafe.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지 누가 얘기해줘요? So가 얘기해줘. 뭘 하면서 얘기해줘요? 나는 뭐다? 지각동사다. 됐습니까? I saw him enter the cafe도 되고 I saw him entering the cafe도 되고 I saw him entering the cafe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나는 카페 안에 들어가고 있는 글을 봤다. 어떤 글을 봤다고? 들어가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 글을 봤다. 무슨 시? ing가 어떤 시란 말은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현재 분사고 생략된 말은 뭐다? 생략된 말은 먼저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그래서 뭐 I saw him who was entering the cafe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엄마는 우리가 눈사람 만들게 해주셨대요. 누가? 엄마는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뭐하? 눈사람 만들? 뭐 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시제는 과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허락해 주셨다면 되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허락해 주셨어요. Mom let. 몇 번째 let? 두 번째 let이죠. 그 다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om? Us. Us가 하는 행동? Make a snowman. 됐습니까? Mom let us make a snowman.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밥이 두 개인 것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죠. 왜? 사역동사니까.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형태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를 시제 일치시킨다고 made 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동사 원형 또는 원형 부정사라 했죠. 근데 이게 똑같은 문장을 let 때 여기에 to make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 똑같은 엄마는 우리가 눈사람 만들도록 해주셨다라는 똑같은 문장을 make 말고 to make를 쓰고 싶어. 그럼 여기에 let 대신에 뭘 쓰면 돼? Mom allowed us to make a snowman. 똑같은 의미죠. 그쵸? 근데 let은 무슨 동사라서? 사역동사라서 이 형태밖에 안 되고 allow는 일반적인 동사라서 to do의 형태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도와줬대. 그쵸? 누구는? 그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뭐 했다? 도와주었다. 그럼 그가 도와줬네요. he가 뭐 했어요? he가 help도 한 거죠. 이제 whom이나 what을 찾으니까 뭐 whom이나 what을 찾으니까 이제 뭐 쓸까? me가 하는 행동 to write the essay.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 그러니까 그는 내가 essay 쓴 것을 도와주었다. 그럼 이거 다 두 개인 것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를 써도 누구를 어떤 형태를 써도 상관없다? To write를 write로 써도 되죠. 왜 그렇죠? 왜 그런지 누가 얘기해줘요? Help가 뭐라면서 얘기해줘요? 나는 준사역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답이 두 개였던 1번과는 다른 이유로 두 개인 거죠. 그렇습니까?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I helped him,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 해야 되고 he helped me write the essay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건 5-3-B의 특이한 경우죠. 사역 동사의 특이한 경우죠. 그 다음 그래서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었대요. 누구는?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내 이름 부르는 뭐 했다? 들었다. 그럼 내가 들었죠? I가 heard 했죠? I heard whom? Her. Her가 하는 행동? Call my name. I heard her call my name.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답이 두 개인 경우에 속합니까? 속하죠? 그쵸? 그러면 누구를 어느 형태로 써도 상관없어? 누구를? Call을. Call 대신에? Calling 해도 되죠.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콜도 되고 콜링 된다고 누가 얘기해줘? 콜드가 얘기하죠. 나는 뭐다? 지각동사다. 됐습니까? I heard her calling my name. 내 이름 부르고 있는 그녀를 들었다. I heard her call my name. 나는 그녀가 내 이름 들었다.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파트. 이게 왜 배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따져보면요. 그래서 7과에서부터 나오잖아요. 7과에서부터. 7과에서 빠방, 7과 8과 빠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동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될 경우인데요. 조심해야 할 조심해야 될 경우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오형식 문장에서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뭐 이런 거 와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한글 말고 영어부터 배우실게요. 끊어야 할게 표시하네. 자,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그쵸? I hadn't fixed my car. I had my car fixed by him.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누구를 시켰어요? 그를 시켰죠. 그가 뭐 하도록? 나는 그로 하여금 나의 차를 고치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걸 한 거야? 이걸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또 들어있는 문장은 뭐예요? So he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죠. 그가 고쳐졌습니까? 그가 수리됐어요? 얘가 이 행동을 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이 문장의 뜻은 I had my car fixed by him. 내가 뭐 했다? 내가 시켰다. 누구를 시켰어요? 누가 뭐 되도록 시켰어요? 나는 내 차가 그에게 고쳐지도록 시켰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마이카가 픽스를 한 거예요? 픽스를 당한 거예요? 픽스를 당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 형태로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 형태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픽스에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왜 그러냐? 이 문장 뒤에 So my car was fixed by him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기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된다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얘가 어떤 동작을 당하면 그때는 입장 바뀐 무슨 시를 써야 될 때도 있다.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 다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전부 다 아이고야, 미안. 메모리 끌어오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아이고, 빨리 좀 하자, 야야. 바쁘다. 빨리 좀 보여줘야 된다고! 어디로 사라졌어?
그래서 쭉 살펴보면 내가 웃은 거야 웃음 말도 이상하네. 내가 웃은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불이 꺼진 거야 꺼짐을 당한 거야. 꺼진 거예요. 자, turn off란 단어가 있죠. turn off. 네. turn off는 뭐 하다야? 꺼지다. 끄다죠. 네. 어? 그럼 만약에 여기 지금 왜 turn off를 왜 안 쓰고 go out을 왜 했냐면 빨리 해상도도 빨리 높아져라. The light가 turn off를 하는 거야? turn off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하지만 the light가 go out을 하는 거야? go out을 당하는 거야? go out의 뜻은 꺼지다야. turn off는 끄다야. 만약에 여기에 I watched the light 한 다음에 turn out을 써라 그랬다 그러면 the light이 turn out을 당하니까 I watched the light turned out이 돼야 되는 거야. turned off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go이기 때문에 얘가 이걸 하니까 지금 go나 going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공부를 하는 겁니까? 공부를 당하는 겁니까? 얘가 이걸 하는 거죠. 얘도 보면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는 겁니까? 누군가가 노래를 불러지면 당하는 거예요. 얘가 부르는 거잖아. 말도 이상하네. 여기도 마찬가지. We will let you know about it. 아, 메모리 빨리 빡빡빡 좀 돌아와라. We will let you know about it. 우리가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내버려 둘 거라는데 네가 아는 거잖아. 얘가 이걸 하는 거잖아. 슈퍼맨이 날아가는 거잖아. 얘가 이걸 하죠. 그렇죠. 그의 아들이 물을 주는 거잖아. 뭔가가 때리는 거잖아. 그렇죠. 전부 다 얘가 이걸 하는 관계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형성된단 말이야. 경우에 따라서 뭐가 올 수도 있다. ED형이 와야 될 거야. 내가 먹는 거야? 먹히는 거야? 먹히는 거야. 얘가 이거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먹히도록 해주세요면 Please allow me eaten by chocolate. 내가 초콜릿으로 하여금 먹히도록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뭐 판타지 소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형태인데 여기는 Let me eat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운동을 하는 거죠. I가 exercise 하는 거고 He가 carry를 하는 거고 됐습니까? He가 enter the cafe 하는 거고 그 다음 뭐였더라? 기억력이 썩어가지고 메모리 반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야, 필기한 거 그래 좀 많다.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버벅거릴 거 없잖아. 뭐 하여튼 나머지 애들도 쭉 보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필기를 얼마나 했길래 내가 버벅거리는 거.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 길이 바꾸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다음 문법 파트로 진행하고요. 다음 문법 파트는 우리가 2학기 때 해야 될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비교급이기 때문에 형용사 부사 파트를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용사와 부사. 그래서 형용사 부사 파트, 형용사 부사 파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되고 중요한 비교 표현이라든지 최상급 표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엄청 버벅거리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 뭐 앞뒤 시간에 문장의 형식 시험이 시작될 거니까 전체적으로 복습 꼭 하시고요. 네. 새로운 파트인 형용사 부사 파트. 자, 뭐 형용사 부사 뭐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겠지만 형용사 부사 하면 뭐 제가 그동안 무슨 시냐 무슨 시 뭐 어떤 시나 또는 그렇죠, 어찌 시에 대한 얘기 쭉 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뭘 만든다? 어떤 것을 만들고 그렇죠. 두 번째 역할은 뭐랑 합쳐져서 어떤 어찌 비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형용사 보호. 그렇죠. 어떤 타가 되죠. 그렇습니다. 형용사 보호. 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말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형용사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그러니까 뭐 사람, whom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om이나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을 꾸며줘서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유물을 만들어 주거나 여기까지가 이 설명한 거죠. 그럼 보호로 쓰여 이 말이 바로 뭐 어떠니 뭐될 경우 어떠니 어떻다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거예요. 보호로 쓰여 주어나 목적어로 보충 설명해 준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형용사의 역할을 마치 네 가지인 것처럼 했는데요. 이거 이겁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이거 두 개고 이건 좀 이거는 뭐 주의해야 할 어순이에요. 주의해야 할 어순이고요. 어순이 단어를 넣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해야 할 어순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뭐더 플러스 뭐는 뭐다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다라고 얘기했던 그겁니다. 마치 지금 뭐 형용사의 역할이 네 가지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형용사의 역할은 이거 두 개입니다. So I bought a nice watch. 내가 샀는데 뭘 샀어요? 멋진 시계를 산 거죠. 어떤 시계? 멋진 시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들고 있다? 어떤 것을 만들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이걸 보고 수시 간다, 꾸며준다, 이 말입니다. 시계는 시계인데, 어떤 시계? Nice watch. 샀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역할. These cars are very old. 그렇죠. 그래서 이 차들이 어떻습니까? 매우 낡았다. 이것만 있으면 매우 낡은이죠. 어찌 어떤인데 이렇게 합쳐지니까 뭐가 됐다? 매우 낡았다라는 뭐가 됐다? 형용사가 비동사랑 합쳐져서 동사가 됐다. 몇 형식 문장이 되고 있다? 이 형식 문장이 되고 있다. 이 얘기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지금은 무슨격 보호야? 주어에 설명을 해주니까 무슨격 보호? 주격 보호죠? 이외에도 목적격 보호도 있죠. 목적격 보호가 뜨면 몇 형식? 5형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할 어순은 I'd like to drink something hot. 그러니까 뭐 나는 마시고 싶다고 얘기한 거죠. 뭘 마시고 싶은 거야? 뜨거운 어떤 것을 먹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순이 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무슨 띵 있죠? 무슨 무슨 띵은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hot something 하면 안 되고 뭐라 한다? Something hot. 그냥 띵을 꾸미고 싶어. 그러니까 뜨거운 것이란 말을 만들고 싶어. 그때는 뭐예요? 뜨거운 것은 뭐예요? Hot thing 하는 거죠. 띵 hot이 아니죠. 근데 something을 hot이 꾸며주고 싶으니까 hot something이 아니고 뭐라 한다? Something hot. 어순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형용사 people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그러면 더 플러스 형용사는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 오는 게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So Richard not always happy. 이게 뭔 소리일 것 같아요? So Richard not always happy. Rich가 뭔 뜻이에요? 부유한, 돈 많은.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야, the rich는. Rich people하고 똑같으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죠. 항상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늘 행복한 건 아니야. 이 뜻입니다. Rich people are not always happy.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이게 안만 길어봤자, rich people이니까 they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they, is는 일리가 없죠. they are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주의해야 할 어떤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이라면 알아야 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과에서는 수양 형용사에 대해서 많이 다루겠답니다. 수양 형용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저랑 어떻게 익혔냐 하면, one of 뒤에는 할수 있는 그렇죠. some 뒤에는 했던 거 있죠. some 뒤에는 셀수 있으면 복수, 셀수 없는 걸수 있다. a few 뒤에는, a little 뒤에는, 또 a few와 few의 차이는, a little와 little의 차이는, 기억나시죠? every 뒤에는, every 뒤에는. 그렇죠. 셀수 없으면 못 옵니다. 셀수 있어야 되며 동시에 뭐라 해야 된다? 단수라 해야 된다 했죠. 그렇죠? 그리고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many는 많은인데, 많긴 많은데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수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store.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가게. 그쵸? 그 다음, a few. a few 뒤에는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표정은 어떻다? 밝다. 밝은 표정이죠. 그래서 last night, 어젯밤에 Andy wrote a few letters. 그래서 앤디가 편지를 거의 쓰지 않았다야. 몇 통의 편지를 썼다야. 몇 통의 편지를 썼다. 그쵸.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아? some을 써도 똑같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 few는 a few에 대해 a few의 단어적인 뜻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a few는 어떻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떻지도 않은 거 많지도 않은 애매한 숫자를 a few로 표현하고요. a few 뒤에 셀 수 있는 명사 last night 어젯밤에 Andy wrote 했다 a few letter 편지 몇 통을 썼다. 그래서 많이 비교하는 게 a few하고 few의 차이죠. 그렇죠? 그러면 few가 들어있는 문장의 표정은 어떻고? 좋지 않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자, few는 어가 없는 대신에 내 안에 뭐 있어요? few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not이 들어있다. 그 말은 negative하다, positive하다? negative하다 말이죠. 그러면 I have few books about animals는 해석을 우리가 약속합니다. I have few books about animals의 해석을 어떻게 한다? 나는 동물에 대한 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어가 없는 대신 뭐가 들어있다? not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I have few books about animals. 그는 난 동물에 대한 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선생님, 왜 뭐 자꾸 그런 거 강요하세요? 뭐, 그냥 뭐, 대충 알면 되지. 자, 이걸 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꾸 우리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해, 이거 왜 하느냐. 나중에 문제에 응용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뭐 하여튼 뭐 중학, 중3도 마찬가지고 이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떻냐,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냐, 심정 찾는 문제가 나와요. 기분이 어떤지 찾는 거. 그러면, 포지티브한 감정이야, 네거티브한 감정이야? 네거티브한 감정을 골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동물에 대한 책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렇죠. 난 동물에 대한 책이 거의 없다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not 있다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I have a few books about animals라고 말한 사람이 동물에 대한 책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동물에 대한 책 몇 권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a few하고 few가 다른 개수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의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어젯밤에 앤디가 편지 두 통을 썼어. 그러면 편지 두 통을 썼는데 그걸 a few라고 표현했으면 그거는 두 통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last night Andy wrote a few letters 이렇게 두 통을 썼는데 그걸 a few라고 안 하고 few라고 했던 얘기는 편지가 충분한 개수다 아니면 부족하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few를 쓰느냐 a few를 쓰느냐는 말하는 사람의 뭐에 따라 다른 거다? 애티튜드에 따라 달려있단 말이에요. 태도에 따라서. 그 개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뭘 쓸 거고? a few를 쓸 거고, 그 개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few를 쓴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뒤에 뭐가 온 거야?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는 경우들을 정리해 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 다시 말해서 뭐를 얘기할 수 없고 수를 얘기할 수 없으며 뭐를 얘기하는 애들? 양을 해야 되는 애들. 맞습니까? 대표적인 게 양이 많다 할 때는 얘는 수가 아니고 뭐다? 양이란 말이죠. 양이 많은. 그럼 money는 뜻은 뭔데? 돈이란 뜻인데 셀 수가?
없죠. 선생님,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세는데요? 그건 뭘 센 거야? 머니를 센 게 아니고 뭘 센 거야? 원을 센 거죠. 그렇죠. 2달러는 뭐라 그래야 돼? 2달러라 그래. 2달러를 주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명사는 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개념이에요. 개념. 아이디어란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고안해낸 개념 단어예요. 개념. 머릿속에 있는 게. 그러니까 코인. 뜻이 뭐예요? 코인. 그렇죠. 동전 셀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코인즈가 된단 말이야. 하지만 머니즈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궁금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양이 궁금해서 뭐라고 묻는다? How much money do you have? 라고 묻는 거죠. Money,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a little 뒤에 표정은 당연히 어떤 표정 그릴 거고 이런 표정 그리겠죠? She was a little just to drink. 그녀는 저 마시 이거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인 거 이제 아셔야죠. 그렇죠? 그녀는 마실 약간의 주스를 뭐 한다? 원한다. 됐습니까? 주스 좀 마시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의 표정은 이렇 뭐 표정 이상한 표정인데. 표정은 이렇단 얘기고. 그 이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내 안에 여기에 어가 없는 대신 내가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라는 의미는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의 뜻을 해석을 어떻게 한다? 설탕이 거의 없다. 어디에는? 사발 안에는. 그러니까 사발 안에 어떤 뭐 bowl 하면 뭐 커다란 엉덩이가 큰 단지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bowl 속에는 설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러 갈 가능성이 있어? 설탕 사러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수식이라는 얘기는, 셀 수 있으면, 복수형. 뒤에, a lot of money 돼, 안 돼? 된단 말이죠. 저 거꾸로 말하기 되어 나왔습니까? a lot of bread 샌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 셀 수, 그러니까 이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죠. There are many flowers in the garden. There are a lot of flowers in the garden. 정원에 많은 꽃이 있다. 그러니까 I wanted to buy some grape juice. 나는 grape juice 좀 사고 싶어 한다. 원했다 말이죠. 그 있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 이거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A littl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쵸? 오케이. 근데 만약에 책 몇 권을 사기를 원했다면 I wanted to buy some books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어? 그다음에 is there any bread? 빵 있냐? 묻고 있죠. 그 다음에 some과 any의 차이도 얘기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얘는 뭐도 없고 뭐도 아니라야 돼. not도 없고 그 다음에 묻지도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고 반대로 any는 뭐가 있고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있거나 없거나? 이거나 이제 손발 좀 맞출 때도 된 것 같다 야. 됐습니까? 이런 문장에 쓰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some이 묻는 문장에 쓰일 때도 있죠. 어떤 경우였어요? Do you want some cookies? 어떤 경우였어요? 권유할 때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any도 거꾸로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인다 했습니다. 어떨 때? 어떨 때? 이럴 때? 이럴 때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였네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이때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떤 누구라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건 약간의 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둘 다 약간의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둘 다 뜻이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약간의 라는 뜻이야. Is there any bread? 약간의 빵 있습니까? 뭐 어떤 뭐뭐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약간의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해서 not도 아니고 묻지도 않는데 쓰인 any는 무슨 뜻이라고?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그 다음 부사 무슨 시?
어찌시죠? 그쵸? 그래서 어찌시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어찌시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해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 또는 모덩어리 만약라면 이거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이라 하죠.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 또는 만약라면의 덩어리를 만들어준다. 얘들을 보고 부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 선생님도 중학교 때 뭐 학원 안 다니고 혼자 문법 듣고 공부했는데 이 말만 나오면 뭔 소리야 했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전부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말이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뭐 그는 빠르게 뭐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장이 됐죠. 빠르게 그의 집으로 뛰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장이 됐죠. 그럼 여기에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건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끊는 거고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죠? 그쵸? 부사란 말이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쵸? 그러니까 얘도 부사고 얘도 부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 플러스 부사의 형태로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어동사라고 하는데 이어동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알죠? 포기하다가 뭐예요? 기브 업. 그것을 포기하다는 반드시 뭐밖에 기브 업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뭐, turn on, turn off 아시죠? 그렇죠? 벗다가 뭐예요? 벗다. Take off. 그렇죠. 이런 걸 이어동사라고 하죠. 있다는 뭐예요? 구동. 그렇죠. 드디어 이제 됐네. 그동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 이어동사라고 하고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대명사라는 얘기는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나 me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낑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look at이란 말 있죠. look at. 그러면 look at me야 look me at이야? look at me죠. 네. 왜 그래요? 얘는 뭐가 아니라 주사가 아니라 뭐라서 전치사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look me에서 하는 거 look at me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뭐 보겠습니다. 동사 형태는 뭐 they are talking loudly at the cafe. 지금 loudly만 부사라고 볼드체로 써놨지만 모두 부사야. at the cafe도 마찬가지 부사죠. 그렇죠? 얘는 그냥 단어 하나가 부사구고 이런 걸 보고 덩어리가 부사됐으니까 부사구 아니면 부사절이라 그러겠죠. 그럼 이건 부사구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당연히 부사구겠죠. 거꾸로 말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절이 지금 시키야.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얘가 그들이 카페에서 시끄럽게 말하는 중이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쵸.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are they talking at the cafe? Loudly가 하는 일은 토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말하다? 시끄럽게 말하다.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 have to sleep now. 나 지금 자야 한대. Turn off the TV. 또는 뭐 해야 된다? Turn the TV off. 둘 다 되죠. 하지만 저 TV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때는 it으로 바꿨을 때는 turn off it 하지 말고 turn it off 라고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과에서 다루겠대요. 자 먼저 이 얘기 먼저 하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think 플러스 형용사 뭐가 특이해지는 경우
어순이 특이한 경우도.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형용사 people 이라서 안만 길어봐서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빠르게 끝날 것 같죠? 아닙니까? 아닙니까? Something, something, somebody, someone 이런 거죠. Anything, anybody, any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끝나는 대명사는 어쨌든 명사는 형용사가 반드시 뒤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I feel cold. 습대죠. Give me something hot. 뜨거운 뭔가를 좀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hot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our company needs something diligent. As someone diligent. 디디전트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디디전트 Our company 무드였어? 오케이, 디디전트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죠, 부지런한, 분명한, 성실한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한다네요. Our company needs 누구를 필요로 한답니까? 성실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someone diligent를 쓰면 성실한 누군가죠. 우리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이 없어요. 항상 앞에서 뒤로 꾸며줘.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 꾸며주는 말이 가는 경우, 뒤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금과 같은 이런 경우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둘로 나뉘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게 인지타고 있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여기 뭐가 생략됐는지는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됐어? 이게 생략됐겠죠. 그렇죠? 왜 후 아니고 대시지? 왜 who 이자 하면 왜 안 되죠? 선생님 아까 전에 who나 which 이걸 왜 that 왜 썼을까? 이거 다 까먹었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 someone 또 something 또 anything 또 somebody 또 anybody the first, the best, the only 기억나십니까? 선행사가 특별해지는 경우에는 그게 the first가 있든지 순서를 나타낸 말이 꾸며주고 있다든지 the best, 최상급이 꾸며주고 있다든지 the only, 뭔 뜻이야? 유일한이죠. the very가 뭐였더라? the very, 왜? 바로 그였죠. 바로 그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that을 써야 된다. that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또 까먹었죠? 아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생각했겠어? I feel cold. Give me something that is hot. 생각했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은 왜 그러냐? 자, 여기 something이란 단어를 가만 분석해보면 뭐 더하기 뭐야? some 더하기 thing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앞에서 이 부분 공부할 때, 여기 이 부분 공부할 때 some에 대해서 무슨 뭐라고 배웠어? some과 같은 애를 보고 뭐라고 한다? 수량 형용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이미 명사 앞에 뭐가 붙어있는 경우와 이미 형용사가 붙어있는 경우란 말이야. 형용사 더하기 명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떠올래니까 여기 오기 어색해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뭐 cold good weather 이런 표현 되게 어색해요. 뭐 아니면 뭐 warm good weather 이런 표현 되게 어색합니다. 따뜻한 좋은 날씨를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인데 되게 어색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달아서 형용사가 막 계속 앞에 너무 나오면 명사가 등장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를 빨리 보여주려고 형용사를 뒤로 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다 알고 있죠. 형용사 people이란 뜻으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y 그래서 여기에 더 young has to야? 더 young have to야?
The young have to respect the old. 아, 뭔 뜻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해야만 한다? 존경해야만 한다죠. 누구를? 나이 많은 사람들을, 노인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young은 the young은 young people, the old는 old people로 바꿀 수가 있고, 여기에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has를 써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David has important nothing to know. Mother Teresa helped a little more. I'll let you know interesting something. 이렇게 여기에 know가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한지. 됐습니까? 뭐, 그 말은 뭐, knowing 되느냐, to know 되느냐, 이 말이죠. 어? You should always take care of a handicapped. 그래서 handicapped가 뭔 뜻이에요? 누구인 사람은 찾아오세요. 어? 그 다음에 take care of 보면 왠지 선생님이 뭐 할 것 같죠? 뭐 할 것 같아요? 같은 말 두 개. 네, 난 챈드는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문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특별히 생각해 둔 거 있니? 자, 뭐, 이거 뭔가 생각해 둔 거 있니? 이 말은 뭔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A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염두에 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고로서 have a in mind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를 뭐 생각해 두다라는 표현은 have a in mind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아야만 돼. We build special houses for the elderly. 해석하겠죠? The young have the future in their hands. He set up tents for the homeless. Set up 뭔 뜻이에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그 다음에 장문하기. 밥은 나에게 웃기는 뭔가를 말해줬다.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여기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죠. 그쵸. 여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주다니까, 여기 말해주다는 그 많은 말해주다 중에 그거 써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거 몇 형식인지. 장문하고 나서 몇 형식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다음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뭘 표현하고 있어? 의무를 표현하고 있죠. 그쵸? 그러려면 동사 앞에다 뭘 써야 돼요? 조동사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몇 형식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수량 형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가 셀 수 있으면 수가 많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명사가 셀 수 없으면 양이 많다라고 얘기, 양이 뭐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수량 형용사라고 한다. 어떤 시인데 그 중에 수량 형용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했다? 뭐, a few 뒤에는 이런 식으로 수업했던 것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얘들은 a few하고 a little은 표정이 이렇다, 웃는 표정이다. 하지만 few하고 little은 표정이 이렇다는 말은 내 안에, 나는 어는 없지만 뭐가 있다? not이 들어있다.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얘들은. 나는 many하고 much. many는 셀 수 있는, many 뒤에는 복수형이죠.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죠. 단수형. 뭐 그렇다고 much book 이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죠. 그 다음에 another, but not of 뒤에는 뭐, 뭐가 오거나, 복수형이 오거나, 또는 셀 수
없는 명태가 올 수 있다. 복수형 또는 복수형 또는 셀 수 없는 명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I have a few problems in my life. 이거는 외워둬야 할 수고입니다. 뭐 때문에 됐습니까?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한다? 어떻게 표현한다? Problems with 이라고 표현합니다. Problems with 됐습니까? 뭔가에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Problems with 됩니다. 어쨌든 지금 집중해야 될 건 I have a few 뒤에 problem이 아닌 뭐 같다? Problems가 왔다는 거예요. 난 몇 가지 골칫거리를 갖고 있다. 어디에? 내 다리에. 다리에 뭔가 이상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I have a few problems with my legs. 됐습니까? 물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표정이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리에 골칫거리가 있는데 표정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 말은 여기 긍정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기분이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의 문제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긍정이라는 게 아 기분 좋아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몇 가지가 있다 거의 없다 둘 중에 어떤 해석이다? 몇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There is a little sugar in the bowl. 아까 했던 거네요. 사발 안에 설탕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설탕은 쓸 수가 없죠. 사발 안에는 설탕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he's getting too much stress. 그럼 여기에 too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죠? He's getting too much stress. 네. 이 two의 뜻은 뭐예요? 너무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네. 그렇죠.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다. 뒤에 만약에 He's getting too much stress to study more 하면 study more 한단 말이야, 못한단 말이야. 네. 못한단 얘기죠. 무슨 용법이지 이거? 투투형법이죠. 맞습니까? He's getting too much stress to study more. 그냥 더 이상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쨌든 스트레스 셀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too many가 아니고 too much 해야 된다. There is a lot of shops in New York. 그래서 어디에 뉴욕에 누가 뭐 한다?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뉴욕 뭐 엄청난 메가시티인데 가게도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 a lot of 또는 lots of는 뭘 갖고 쓸 수 있다? 아, 많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많이 가게입니까? man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아직도 손발이 이렇게 안 맞는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했습니다. tree, trees, flowers, eggs, families. 여기 y를 i를 고치고 es 해야 되죠. people은 날 때부터 복수형이고요. person의 복수형이고요. teams, 이런 것들이죠. 다음, butter. 셀 수가 없죠. 대신, 버터 한 덩어리는 뭐라 그래요? a piece of butter. 저, a loaf of butter라 그러죠. 이 loaf와 같은 애를 보고 무슨 명사라 그래요? 단위명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버터 두 덩어리는 뭐라 그러겠어? 버터 두 덩어리는 two loaves of butter 라고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로프란 단어. 그러니까 버터 자체는 못 쓰니까 butters 못하고요. 워터가 자 이게 마치 워터를 절대 셀 수 없는 명사로 쓸 것처럼 얘기했는데 버터가 아니 참 버터란다. 워터가 물이란 뜻일 때 못 쓰지만 수채화 그림이란 뜻도 있어요. 그때는 셀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부터 셀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진 게 아니고 뭐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 문장 속에서의 뭐 의미에 따라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타임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타임이 예를 들어서 뭐 much tim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much time이 무슨 뜻이냐고?
많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many times는 무슨 뜻이야? 많은 횟수. 그렇죠. 많은 횟수 여러 번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단어가 뭐 태어날 때부터 못 센다라고 뭐 여기 보니까 페이퍼 같은 단어 대표적이죠. 페이퍼가 무슨 뜻일 때는 못 세지만 종이란 뜻일 때는 못 세지만 얘가 서류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있단 말이에요. papers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서서히 변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케이크란 단어 있죠. 네. 요즘 자꾸 뭐가 눈에 보이냐면 어 케이크 이런 말 자꾸 보여요. 네. 원래는 a piece of cake 이렇게 썼죠. 근데 케이크 원래 셀 수 없지만 요새 슬슬 a cake 같은 것들 많이 보입니다. 그럼 조만간 뭐도 슬슬 보이기 시작할까? 그래. 이런 것도 지금은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서서히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무슨 과학적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서 생겨나는 규칙이죠. 문법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습니까? 때문에 조금씩 뭐 무조건 뭐 못 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못 세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못 셀 것 같은 애들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명사라 그래요? 고유 명사라 그러죠.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셀 필요조차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알맞은 거 골라라 했고요. 근데 고르려면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collected가 있는데 몇 번째 녀석일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scrapbook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let's have some coffee and donuts. 그렇죠. 썸 뒤에는 복수와 세수 없는 명사. 그래서 썸 커피도 되고 도넛츠도 되는 거죠. 커피는 못 세고 도넛은 못 세는데, 아, 셀 수 있는데 썸 왔으니까 이건 그냥 쓰고 이건 이렇게 복수해 와야 되는 거예요. 썸이 꾸미는 게 지금 커피도 꾸미고 도넛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넛의 형태가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패신저가 뭔지 모르면 조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eat이 뭔지 모른다면 조사해 주시고요. seat의 뜻은 seat 말고 seat의 뜻은 명사로서의 뜻도 그 다음에 동사로서의 뜻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empty의 반대말이 뭘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Kevin wants a few grape juice. 뭐 어색한 부분 고치라네요. How much tomatoes do you need? There is a few money in my pocket. There are a little people on the road. Let's plant few trees in the garden. We don't need many trees to make the sandwiche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요거 있죠. 뭐 할지 알죠? To make the sandwiches.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조사해오라는 표현이고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인지 조사해오란 말이죠. 됐습니까? We don't need much cheese to make the sandwiches. 어색한 거 고치고 to make the sandwiches. 어색한 거 이게 뭐 하려고 온 건지 네, 세 가지 명형부 해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해석하라. I have a few questions. I have few questions.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Sue has a little time for reading. 바구니 어디에는 바구니 안에는 뭐가 거의 없다. 당근이 거의 없다. 무슨 시제냐? 당연히 현재 시제죠. 매일 장미에게 약간의 물을 주어라. 명령문이니까 당연히 현재 시제죠. 명령문을 과거 시제로 쓰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Focus 51. 썸과 애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썸과 애니는 뭐 그 얘기 갖고 있죠. 셀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란 말을 바로 써주는 게 좋겠네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럼 점과 N은 셀 수 있으면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썸과 애니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썸은, 자, 이 말을 넣은 이유가 무조건 이 규칙이 아니란 말이야. 그니까, 주로 이런 규칙이다라는 말을 하려고 이 말을 넣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긍정문과 권유문, 아,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긍정문이란 이 말이 뭐도 없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다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정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not이 없고 묻는 문장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유문에서는 다시 말하면 어떤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 yes를 기대하는 무슨 문 의문문에서 쓰일 수가 있다. 쿠키 좀 드실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there were great events in some cities in Canada last year 라는 문장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쵸? 그래서 there were great events.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답니까? 엄청난 행사도 있었대죠? 그쵸? 어디에서? 어떤 어디에서? 캐나다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 언제? 작년에 캐나다에 있는 몇몇 도시에서 great event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규모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라 했습니다.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하고 있죠. Will you have some more cookies? 그래서 너는 뭐 할 거니? 먹을 거니? 무엇을? Some more cookies 좀 더 먹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뭐밖에 없으니까? 쿠키밖에 줄 거 없으니까 웬만하면 더 먹고 싶으면 뭐 먹어라? 쿠키를 먹어라. 딴 거 달라 하지 마라. 그렇습니까? 이런 뜻으로 썸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애니는 뒤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필기 더 해야 될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애니는 일반적으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약간의 이란 뜻이다. 야구 뜻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약간의 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예를 들어볼까요? I can do anything. 비교죠. 그런데란 말은 비교죠. I can do anything 해서 anything의 뜻은 I can do anything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Anything 그렇죠. 그래서 여기 anything 무슨 뜻이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이런 뜻으로 any가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미는 마치 뭐하고 똑같은 의미가 된다? Everything의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I can do something은 뭔 뜻이야? I can do something. 난 뭔가를 할 수 있어죠.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 can do something과 I can do anything은 전혀 다른 뜻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some과 any는 기본적으로 같은 뜻이에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서 any를 쓰는 거고 그렇습니까? 반대면 some을 쓰는 거예요. 근데 권유할 때는 우리 집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yes라고 해 라는 뜻으로 묻는데도 some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ot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뜻은 every의 의미다.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you can't bring any food into the gym. 그래서 너는 저 어떤 음식이든 어디에다가 체육관에 뭐 할 수가 없다?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요거 여기 보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요렇게 밑줄도 있고 뭔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슬슬 손발이 맞을 때도 됐는데 지금 어디다 밑줄 끈 거야 지금? not any에 밑줄 껐잖아. 그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더라? no 그쵸? 그러면 이거 똑같은 문장이 뭐란 말이야?
You can bring 어떤 food? No food. No food in the gym.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You can bring no food. 너는 뭐 아무 음식도 들고 올 수가 없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Is there any forks on the table? Fork의 뜻이 알죠?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있냐? 포크가 있니? 어디에? 탁자 위에. 됐습니다. 궁금해서 물까? 몇 개의 포크가 있습니까? 약간의 포크가 몇몇의 포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니까 N인거죠. 묻는 문장이니까. 됐습니다. 자 근데 하나는 위에 문장은 N이 뒤에 셀수? 묻는 문장 왔죠? 그 다음에 N이 뒤에 셀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형 묻는거죠. 위에도 마찬가지. 아니네요. some 뒤에는 다 셀 수 있는 걸 복수형만 했네. 하지만 some water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I'd like to see more koalas in the zoo. Did you put more carrots in this soup? You can't buy posters in this shop. Would you have? Okay. 그 다음에 Peter didn't give his mother some help. Have you got some books about stars? 이거 보고 뭐라고 할 것 같죠? 그렇죠. 뭐라고 할 것 같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 용법이 완료냐? 경험이냐? 계속이냐? 결과냐? 이거 왜 따지죠? 왜 따지는 거죠? 이게 무슨 시제라서? 현재 완료 시제라서! 어우, 진짜. Now, I'll give any snacks to that monkey in the cage. 케이지, 알죠? 케이지 뭔데요? 모르는 사람 찾아오세요. Okay, 스낵 셀 수? 있다. 있다. Let's decorate the room with any flowers. 그래서 decorate의 뜻은 decoration 그렇죠. 꾸미다, 장식하답니다. I can do it without help 하고 있네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이거 I can do it without some help 야 I can do it without any help 야 I can do it without any help. 그쵸, 얘죠. any죠. 수업하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자, any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이게 어떤 뭐뭐라도입니까? 어떤 도움이라도겠습니까? 약간의 도움이란 뜻이죠, 이거.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이거죠. 뭐 없이도, 약간의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not 있습니까, 여기에? not 없죠? 묻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면 some 쓰는 게 원칙인데, 여기 왜 any입니까? 여기 any를 왜 써야 되는지 누가 대답하느냐면 without이 대답하죠. 뭐라면서 대답합니까? without이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전에 few 보고 얘기했죠. 그렇죠? few하고 little 보고 얘기했죠. 그렇죠? few하고 little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 not 있다. 됐습니까? 난만 찾아서 안 돼. some 써야 될지, any를 써야 될지, 난만 찾아보면 안 되고, a few인지, few인지, a little인지, little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not 있다는 얘기를 자꾸 여러분들한테 슬슬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연구했어. 뭐, 나한테 물 좀 줄래? 그렇죠? 뭐,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겠죠. 얼마나 주겠는데. 그쵸? 그 다음에 방학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도 갖고 있니? 궁금해서 묻는 것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걸까? 궁금해서 묻는 거겠지, 이거. 그쵸?
나의 가족은 함께 운동할 시간이 없대요. 피터는 학교 신문에 대해 사진 몇 장을 찍었답니다. 오케이. 우리는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약간의 샌드위치라면 되겠죠. 우리는 점심으로서, 점심으로서가 뭐였더라? 여러분이 장문할 때 많이 봤는데. For lunch죠. 됐습니까? For lunch. For dinner. 됐습니까? 다 같이 줬다. 전체 시제는 뭐예요? 과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질문 있나요? 궁금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묻는 거야?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다 같이 줬다잉. 그 다음에 focus 52. 야, 여러분들 지금 진도 나가야 될 게 좀 많아서 선생님이 조금 빠른 호흡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길 가다가 깜깜한 밤에 막 지나가는데 영어 선생이다 말이죠. 벽돌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죽습니다. 바람. 됐습니까? 이 강이 막 아파트 위에서 보고 있다가 아 영어 선생이다 던지고 그러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타동사 플러스 부사. 말은 쉬운데요. 뭐와 같은 애들, look at 이런 거 애들은 뭐가 아니다. 비교죠, 비교. CF.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플러스 뭐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뭐 go to school이야, go school to야. go to school. 그쪽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go school to가 아니고 go to school이야. 이런 애들은 동사 플러스 뭐기 때문에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켜다. 켜다. turn on. 됐습니까? 알죠? turn off. 입다, put on, 벗다, take off. 포기하다. give up. 이런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 봤던 give up 할 때 up이라든지 turn on 할 때 on, turn off 할 때 off. 이런 애들 알고 봤더니 뭐였더라? 어찌시였더라. 그러니까 on이 원래 전시사로도 쓰입니다. on the table 이렇게. 근데 on이 어찌란 뜻으로 쓰이면 어찌 붙어서 이런 뜻도 있어. 접촉된 상태로. 그럼 off는 분리된 상태로. 어찌 분리된 상태로. up은 위로라는 어찌시기도 하고 완전하게 라는 뜻도 있어. 어찌 완전하게. 됐습니까? 완전하게 영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 give up, turn on, turn off, 뭐 put on 이런 것들을 보고 타동사 플러스 타동사란 말은 뭘 가질 수 있는데를 보고 타동사라 그러죠. 몇 형식이었더라? 몇 형식부터 타동사였더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거? 목적어 가질 수 있는 애들을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애들을 자동사랍니다. 됐습니까? 자, 룩이 왜, 자, 나를 봐가 룩미가 아니죠. 그쵸? 룩미가 아니고 항상 뭐라 해야 돼? 룩앤미라 해야 돼.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자동사라서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하지만 see, 나를 봐라 할 때 see me라 하지 see and me 안 하죠. 그러면 look은 자동사지만 see는 뭐다? 타동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타동사란 말 타자를 써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없이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란 얘기는 뭘 보고 구라 그럽니까?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를 구라고 하죠.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냐 하면 구동사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어 동사란 말은 two words, 두 단어란 얘기고 구동사란 얘기는 동사 덩어리, 주어 동사 없는 덩어리. 같은 얘기입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이 그냥 명사인 경우에는 어디에 나올 수 있고 어디 그러니까 사이에 낀 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근데 뭐를 하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를 따져본 경우에는 반드시 다리 사이에다가 뭐 해야 된다? 낀 가 놔야 된다. 두 단어 사이에다 끼워 앞만 길어봤자를 하면 여기에다가 끼워 놔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it's time to turn up the radio. 뭐 이거는 요구하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의 무슨 시제용법? 형용사용법이죠. 타임이 명사니까
것을 끊어주는 어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됐다, 라디오 끌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turn off the radio 해도 되고 turn the radio off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스럽게 하면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달려있는 스위치를 돌려놓는 거야. 접촉된 상태로 분리된 상태로 어찌 돌려놓는다? 라디오의 스위치를 어찌 돌려놓는다? 분리된 상태로 돌려놓는다. 꺼지겠죠. 그래서 얘가 무슨 씨라서 어찌 씨라서 그래서 이어 동사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안만 길어봤자를 실시한 거죠. My aunt tried them on. Try on. 뭐 하다? 시험삼아 입어보다 줘. 뭐 신발 같은 거나 안경 같은 거나 이런 거 뭐죠? 슈즈나 아니면 글래스즈겠죠? 아, 클로딩 샵이니까 뭐 글러브즈나 뭐 이런 거겠죠? 그쵸? 옷가게에 장갑 팔죠? 뭐 글러브즈면 이게 만약에 더 글러브즈였다면 My aunt tried the gloves on도 되고 My aunt tried on the gloves도 해야 되는데 더 글러브즈 안만 길어봤자 데미죠? 그렇게 데미로 바꿨을 때는 다리 사이에다가 두 다리 사이에다 낀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 얘들을 보고 동사 수거도 수거 외워야 될 것들 있다 put on 알죠? 뻗다 take off 그 다음에 밖으로 가지고 나가다 take out 이 out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where죠? 그쵸 어디로야 이거 어디로 밖으로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무슨 씨라 그래? 어찌 씨 여기 나와 있는 뭐?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hand down. 핸드가 동사로서 뭐하다, 건네주다란 뜻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나눠주려 그러면 나한테 있어야 돼. 나로부터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핸드 준다. 어디 쪽으로? 바깥쪽으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hand out은 나눠주다가 되고요. 이어동사입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 불은 light가 아니야. 이 light가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불은 fire를 얘기하는 겁니다. fire.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겠어? firefighter들이 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전등 끄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끄다 할 때는 뭐 할 테지만 put it out 하겠지만 그 화대를 지나가다 할 때는 put the fire out 되고 put out the fire 된단 말이에요. 근데 turn on은 뭐 전기나 이런 것들이죠. 전기 스위치 같은 거를 붙여놓으면 켜지니까 붙은 상태인 어찌 on 붙어 있는 떨어져 있는 off 꺼지겠죠. turn on, turn off. turn down. turn down 하려면 스위치를 이게 볼륨 조절하는 장치를 어느 쪽으로 돌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낮추는 쪽이 높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2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턴이 돌린다. 스위치를 돌린다.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볼륨이 작아지겠죠. 높이면 턴 업. 위로 돌린다. 그 다음에 뭐 콜. 콜 업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콜 업. 전화하다. 풋 다운. 내려놓다. 그러니까 풀 잇 다운 하겠죠.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다운 했듯이 어디로? 아래로가 되니까. 그래서 부산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레벨 3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보일의 뜻을 모르면 알아두세요 그리고 보일 더 라이스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뭐가 될지 Vermont, Gauss, and Peaches 레프레저레이드 아시죠? 'Very cold today. 지나점 딱두.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o read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to read가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명령문이고요. 소품이 틀어라. 그러면 이것을 포기하는 표현이 맞겠어. 아, 여기는 여러분도 못 배운 게 나오는데요. 여기 헤드베러에 대해서는 잠깐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had better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조동사입니다. 그 말은 had better 뒤에 동사에 원형이 온단 말이고요. 뜻은 뭐뭐 하는 편이 그렇죠. 더 낫다라는 뜻으로 자기보다 아래 사람에게 협박성 충고를 할 때 쓰는 겁니다. had better는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한테나 윗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had better 뒤에 조동사를 했으니까 플러스 동사에 원형이 온다는 정도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그리고 had better는 형태가 had라서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과거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